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? 굿이 잘못되면 심벌을 받고요. 조상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집이 뒤집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굿을 하지도 마시고 함부로 구청을 열지도 말았으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이런 얘기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왜 정집 이꼬로 굿 얘기들이 많잖아요. 근데 뭐 대표님 굿을 좀 안 하실 권유를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. 네, 굿은 제가 웬만히 친한 사람 아니면 안 해드려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대표님 굿을 친한 분을 해드렸어요. 했어. 근데 뭐 속된 말로 잘 안 됐어요. 엎어진 거. 뭐 표현을 하자면. 굿 엎어진 거. 저도 있어요. 그러면 이 뭐 AS가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저는 AS를 하는 성격이고요. 네. 될 때까지거든요, 저는. 네. 될 때까지 뭔 짓이라도 하는 건데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사실 할아버지가 이 굿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굿인데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. 돈이 필요해서 돈이 딱 700이 필요했는데 이 제가 아는 선배님이었는데 3만원짜리 굿을 해주신대요. 했어요.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선배님 집이 이제 아작이 났어요. 진짜 우리 말로 그 사모님이 그 굿하고 올라가시는 동안 경기도 분이었는데 남양주 분이었거든요. 올라가는 게 가위가 다 자르는 거야.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옷을 옷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남자 선배님이었는데 팬티까지 다 잘라 놓으신 거예요. 뭘 굿하러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됐었고 저는 문이 100일 동안 닫혔어요. 그래서 100일 동안 손님 한 명도 안 왔어. 그러면은 이게 뭐 돈으로 따지자고 치면은 네. 대표님이 안 해야 되는 걸 일단은 하시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거꾸로 어느 누군가가 거액을 줄 테니 일을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안 해도 되는 분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알아내는 게 정말 이분이 이제 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굿덕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굿덕을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.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분이 있죠. 네. 그런 분은 제가 이제 봉사하는 희망의 집이 있거든요. 아. 거기에 기부하라고 그러죠. 아. 기부하시고 굳이 제가 뭐 피리를 불고 뭐를 불고 조상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저랑 같이 가서 굿당이나 산에 가서 마디 정도 하시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저도 제가 이제 그 보시하는 데가 있습니다. 네네. 그쪽으로 다 기부하시라고 합니다. 그렇게 하니까 저도 추인이 안 나고 그분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도움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더라고요.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? 굿이 잘못되면 심벌을 받고요. 조상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집이 뒤집어집니다.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굿을 하지도 마시고 함부로 구청을 열지도 말았으면 합니다. 그리고 작은 정성이나마 제가 물 한 잔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쌀 한 그릇, 물 한 그릇 올려놓고 빌어도 이제 빈손에는 이제 무쇠도 녹는다고 다 이루어지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돈지랄을 좀 하셔야 되는 분은 좋은 데 가서 좀 기부 좀 하시고 그죠? 절에 뭐 시주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죽은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굿도 하는 판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 조상을 위해서 좀 베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혹시나 선생님한테 했는데 예. 행여나 단 1%라도 잘못이 됐다 하면은 될 때까지 하십니다. 될 때까지 제가 해드립니다. AS 확실합니다. AS 확실합니다.